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그리고 LNF와 ST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별도 기준 3분기 실적을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화물 사업부는 이익이 줄어든 반면에 여객 사업부가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매출과 이익 성장이 나타나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견인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서 3분기에 이어서 4분기 역시 고객 부분에 호황기로 접어들기, 성수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3분기 이어 4분기도 시장의 예상만큼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게 기대된다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화물 부분에 매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어떤 피크아웃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지만 내년 실적 대비 현재 PER이 7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가격적인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L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그 LNF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양극재 대표적인 소재 업체로서 현재 양극재 업체 산업 구조가 공급자 우위에 산업 구조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 3분기 그리고 하반기 3,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이익 레버리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북미 진출 관련돼서 지연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북미 진출이 가시화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주가 상승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였습니다.